아들의 일기장. 할머니 때문에 부모가 자주 싸우는 것을 어린 아들이 보았습니다. 여보, 이젠 정말 어머님하고는 같이 못 살겠어요. 엄마의 쇳소리 같은 목소리가 들리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하오? 당신이 참고 살아야지. 아버지의 궁색하신 말씀도 이제는 귀에 익숙해졌습니다. 여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어머니가 무구실빵 하나를 따로 얻어서 내보내드리는 것이 어때요? 엄마의 새로운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남들이 불효자라고 모두들 흉볼 텐데 괜찮겠어? 아니, 남의 흉이 무슨 문제예요? 우선 당장 내 집안이 편해야지. 그런 일이 일어난 며칠 후 할머니께서 혼자 방을 얻어 이사하시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이사 중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어린 소년은 공책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이사하느라 바쁜데 넌 뭘 그렇게 적고 있니? 하며 소리를 치던 엄마는 아들이 적고 있는 공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냄비 하나, 전기 담요 하나, 전기 밥솥 하나, 헌옷장. 소년의 어머니는 이상하게 생각되어 물었습니다. 너 그런 것을 왜 적고 있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때 소년은 엄마의 소리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 다음에 엄마가 할머니처럼 늙으면 혼자 내보낼 때 챙겨드릴 이삿짐 품목을 잊지 않으려고 적어놓는 중이에요. 어린 아들의 이 놀라운 말에 엄마는 그만 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엄마는 이사를 하려던 할머니의 이삿짐을 도로 다 풀어놓고 그날부터 할머니에게 온갖 정성을 다하였답니다. 현대판 고려장이 안 되게 어린 아들이 현명하게 대처했네요. 훌륭하다 우리 대한의 아들. 너 같은 아들이 있어 대한민국이 존재한다.